하겠습니다. 이제 공사감리입니다. 공사감리 배고프게 하겠습니다. 요편은 이제 시험에 간단히 나오겠죠. 해서 보겠습니다. 공사감리입니다. 갚았지만 감리자 지식입니다. 자, 모든 건물이 아니죠. 보시면 거기 감리자입니다. 건축법은요, 감리자 지정을 말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건축주가 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요. 그래서 주택법 같은 경우는요, 감리자 지정을 해당 사업계획 승인권자, 승인권자가 한다. 합니다. 승인권자가 한다. 하지만은요, 건축법은 지정을 건축주가 한다 합니다. 당연히 시공사 감독하니까 계열사, 시공회사의 계열회사는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때 보시면 이제 모든 건물이 아니죠. 허가 대상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데 15년 이상 지난 건물 요거 할 때 보시면 건축사를 이제 정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규모가 큰 건축물일 때는 보면 건축사뿐 아니고 건설기술 용역업자도 정할 수가 있다. 마땅히 있습니다. 용역업자, 용역업자도 정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은요, 이제 감리할 때, 뭐, 이게 뭐 큰 의미가 없고, 감리할 때입니다. 보시면, 이 설계 도서대로의 시공하는지를 본다. 설계 도서대로의 어떤 시공 여부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일치할 것을 이제 확인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허용되는 오차에 관한 범위도 있더라가 또 뜹니다. 해서 보시면 0.5%의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1% 또 2% 3%가 옆에 보시면 있습니다. 있어요. 자, 0.5%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0.5%. 1%는요, 용적률이 1%입니다. 2%는요, 각종 어떤 너비와, 또 그 너비와 깊이, 그것도, 그러니까 너비입니다. 깊이와 어떤 길이, 또 깊이 너비입니다. 너비. 또 두께, 각종 어떤 두께와 거리죠. 거리는 3%입니다. 그래서 건용 입의 길이, 건폐율, 용적률, 깊이와 어떤 높이와 너비, 두께와 거리, 각기 요인을 허용된 오차에 봅니다. 따라주십시오. 자, 위반상에 대한 조치는 큰 의미가 없고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다음 페이지. 감리 보면 방법 보이죠. 방법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감리할 때 갑니다. 감리할 때는 이제 필요할 때 현장을 수시로 방문한다. 필요할 때 현장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감리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공사할 때 내내 감리원을 상주한다. 상주하는 감리가 있다랍니다. 상주 감리 대상이 있습니다. 상주한다. 공사할 때 내내 옆에서 확인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도 네 가지가 나옵니다. 암기를 좀 해주세요. 그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은 바닥값계 면적 5천 이상인 건물들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진다 랍니다. 그 다음에 바닥값계 5천 말고 3천 제곱미터 이상 되면서 연속되는 개층수가 5개층 이상 건물들 다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거기 아파트 공사 현장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하고요. 준다중이용 건축물부터 여기 다 포함이 되어서 이제 상주감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건 꼭 암기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정기점검도 시험에 항상 잘 넣어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하는 그 대상 건물이 있다 이렇게 또 나오네요. 보십니다. 첫 번째 보시면 그 대상 건물이 무엇이냐 이것도 네 가지입니다. 이것도 암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보시면 다중이용 건축물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요, 다중이용 건물은 아니다 해도 다중이용 용도의 업, 다중이용 업소 같은 용도의 건물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준다중이용 건축물일 때는 특수구조 갖추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집합건물 3천 이상인 건물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또 제외한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요 점검하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시기 중요해요. 이런 건물들 사용 승인 받은 날부터 곧바로 하지 않고요. 요 사용 승인 1부터 10년까지는 하지 않고 10년이 지난 이 날부터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한다랍니다. 이 안내를 위해서 요 2년 되기 전 3개월 전까지 해서 관할 시군구청에서 점검 대상임을 통지를 건축주한테 해준다.
통지를 받으면 점검을 실시합니다. 실시를 한 이후에 그 결과를 이제 다시 시군구한테 이것을 보고합니다. 보고를 하면 30일 내에 보고합니다. 관할 시군구가 점검을 해보니까 이것이 우수하다 인증이 되어진 상태라고 확인되어지면 다음번 한 번만 점검을 면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 점검 시기가 또 달랐죠. 사용승인 1일부터 10년 지난 그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한다. 이 모두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자, 크게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이제 날개편에 보시면 이런 말이 보입니다. 요 대상이 아니다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것이 20년이 경과되어진 어떤 건축물입니다. 그러면요, 해당 허가권자가 필요하다 싶으면 해당 건물에 대해서 직권적으로 정기점검을 또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고 이제 지금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보시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잘 뜨는 상이 있죠. 건물을 철거합니다. 이제 건물을 이제 철거한다 합니다. 자, 건물을 철거할 때는요, 항상 철거 딱 뜨면 철거하고자 하는 날,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또 어떤 사유로 멸실되었다라면요, 멸실되고 난 사후에 30일 이내 그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관할 시군구에 하게 되어져 있다. 보시고요. 또 철거할 때는 말입니다. 성면이 함유되어져 있는 어떤 건물 철거할 때는 요 성면 먼저 안전하게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지문에 나오긴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가설 건축물 중요하죠. 자, 우리가 가설 건물을 임시로 이용하는 건물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가짜 건물도 아니고 임시 가짜에서 임시로 이용하자 해서 임시 가짜 붙는 가설 건축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가설 건물을 설치해서 이용을 한다라는 가설 건물. 이게 딱 되면요, 첫 번째 보시면 허가받는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특정한 어떤 지역에서만 이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지역 벗어나면 아니에요. 자, 이 지역이 어딨냐 하니까 우리가 도로 부지, 뭐 철도 부지 등에 발표가 되어진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이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 일대만 이것이 등장을 합니다. 하고요. 이것이 결정이 딱 되어지면 방치가 참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예, 그 시설 부지는 또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허가를 딱 받아가지고 가설 건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예, 근데 이용할 때가 쉽냐? 시행하기 전까지 이용하는데 최대 이용기한이 3년을 넘지 못한다랍니다. 3년 끝나도 시행 안 하고 있다. 그럼 계속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3년 이내입니다. 또 이용할 때 조건이부터요. 튼튼하게 잘 건축하면 안 돼. 그래서 철거하니까 잘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들 4층 이상으로 건축해서는 안 된다랍니다. 또 철근이나 콘크리트 등을 투입해서 튼튼하게 건설해서도 안 된다랍니다. 또 보시면 철근이가 타인한테 분양해서도 안 된다랍니다. 또 철거할 것이니까 또 새롭게 신규 가스 등의 간선시설 이것도 설치하면 또 안 된다. 이렇게 또 제안하는 가운데서 이용됩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면 전부 다 신고한다.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요 신고 요것도 보시면 관할 시군구청에 하고 허가도 시군구 한다. 이렇게 또 아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가설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합니다. 요 신고 대상은 보시면 이것도 3년까지만 이용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것의 대상이 좀 많아요. 참 많겠지만 특히 몇 개 봅니다.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뭐 견본주택은 큰 문제가 없고 건물주택 빨리 5번이죠. 어떤 조립식으로 되어진 어떤 경비용 가설 건축물일 때는요, 어떤 가설 건물로 보는 것은 그 면적의 10제곱미터까지 이하입니다. 요 규모 이상 되어지면 건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닐하우스, 농업용 비닐하우스다. 비닐하우스인데요. 이 비닐하우스가 농업용일 때가 신고상인데 그것도 보시면
주상공업지역에서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크기의 하우스일 때 신고한다 합니다. 요 규모 안 되면 가설도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농업용이지 어떤 기타 용도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저기 흡연실, 야외 흡연실, 야외 흡연실 용도일 때는요 50제곱미터까지 이하를 신고 대상 가설로 본다. 요 규모 이상 되어지면 건축 신고를 가야 됩니다. 요것도 체크를 딱 해주세요. 자, 이것도 연장입니다. 그럼 관할 시군과 대장은 매월 확인, 매월 확인해서 확인해서 이게 요것도 3년, 3년 존치기간이죠. 존치기간들 요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해서 확인한 시군구청에서 연장 등 안내에 대해서 통지를 딱 해줍니다. 이때 보시면 통지 받으면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일 때는요 요 기간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또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은요 요 기간 만료되기 7일 전까지 각기 연장과 신고와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안에서는 가설, 공장 안에서는 가설 건물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저기 농업용 가설 건물은 철거란 말이 없다. 그러면 철거하겠다고 신고하지 않는 한 자동 갱신되어 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런 분 따라주십시오. 자, 보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죠. 대지로 이제 건축 제한이 쭉 나옵니다. 건축 제한, 건축의 규제, 건축 제한이 또 등장합니다. 대지와 도로, 건축 규제, 건축 제한이 등장을 하네요.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지입니다. 이제 건축 규제, 건축 규제가 등장을 합니다. 건축을 제한 각종 어떤 규제가 등장해요. 대지입니다. 대지로서의 일단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가 첫 번째 나오는 제안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맹지면 안 돼서 도로란 곳에 접도 붙어 있어야 된다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때 도로의 기준은 또 무엇이냐, 또 이때 보시면 또 너무 좁을 때 무슨 건축선이 이런 것이 또 발생한다 등이 또 등장을 딱 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접도했지만 건물 구조도 튼튼하고 안전한 설계, 안전한 어떤 구조를 갖춘 설계를 보고 나서 확인해서 허가 내어줍니다. 안전하다 해도 있을 거 다 있으라 해서 필요한 설비, 필요한 설비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서 설계가 되어야 허가를 내어주겠다. 그래서 대지, 도로, 구조와 설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지의 조건을 또 봅니다. 조건이 또 많아요. 첫 번째 보니까 대지는요, 이 대지 자체도 안전해야 된다. 대지의 안전한 조건을 갖출 것을 또 요구한다. 또 두 번째입니다. 요 대지가 보면 어떤 면적이 나오면 조경 이런 것도 설치를 하게 한다랍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요 대지에 보시면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그 위치와 또 대상 건물도 등장을 합니다. 공개 공지. 또 네 번째 보시면 요 대지가 보시면 어떤 곳에 좀 대지 안에 공지라고 또 띄우게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 5번 딱 보시면 또 띄우지 않고 서로 붙인다. 맞벽으로 맞띄어 붙인다. 맞벽 건축을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6번 보시면 대지가 되게 한 최소한의 넓이, 최소한의 넓이가 필요한데 요 넓이 이상 나오게 해라. 요 넓이 미달되는 토지 분할 당생을 금지한다 등도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지 안전이죠. 자, 안전편 딱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대지는요 도로보다 밑에 있으면 원래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요. 그렇지만 요 경우도 요 빗물 때문에 빗물이 고이면 건물이 위험해진다 해서 요 빗물을 뺄 수 있는 시설, 배수 시설을 잘 갖추고 있거나 또는 요 방습이 필요 없는 어떤 건축물을 이제 건축을 할 때는 이제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 도로 밑에 있으면 빗물 잘 빼고 방습 필요 없으면 도로 밑에 대지도 된다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섭지라든지 매립지 같은 경우는 물을 다 배출한 다음에 성토에서 지방 개량이 딱 되어지면 해당 그 토지에 건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둡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대지에는 항상 배수관 시설, 우수관 시설 그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물을 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송계 우려 있는 토지, 붕괴 우려 있다, 송계 우려 있는 토지 옆에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요 안전한 조치, 요 안전한 조치를 갖추어야 건축을 할 수가 있다 등이 또 나옵니다. 요 안전 조치가 또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옹벽 조치한다, 옹벽을 설치한다, 옹벽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듭니다. 옹벽 설치하는 기준 또 무엇이냐 알아보자.
여기 경사진 각도를 좀 봅니다. 해서 1대 1.5 이상의 각도가 나오면서 요 경사지의 요 높이가 보면 1m 이상 높이를 갖출 때부터 옹벽을 설치한다. 또 옹벽의 벽면은요, 배수 구멍 또 지지한 요것들 외에는요, 돌출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도 또 제안합니다. 또 옹벽 자체 그 높이가 2m 높이 이상이면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축조를 해야 된다 등또 이제 등등하고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대지의 안전 조건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대지의 조경은 참 중요해요. 대지의 조경하면 요 대지 면적 자체가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이 아니고 대지 건물 신당 대지 넓이가 200제곱미터 200 이상이면 조경 설치할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해요. 대지입니다. 대지 건축이 아니고 건축의 대지입니다. 대지. 그래서 있습니다. 근데 이 업무에서 면제되는 위치와 또 건물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일단 농촌마을이 필요가 없습니다. 농촌마을. 자, 녹지도 농촌마을이고 관농장,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도시가 다 농촌인데 조경 필요 없습니다. 자, 또 이런 곳에 보시면 축사 있죠. 축사 조경이 필요가 없다랍니다. 또 염전 토지, 염분 토지도 조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가설 건물 중에서 가벼웠죠. 신고 대상 말고 허가 대상 가설 건물 일단에서 도로 부지니까 나무를 뺀다. 조경 필요 없습니다. 자, 또 골프장들 다 녹지 같은 곳에 있죠. 골프장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기 관광 휴양지 다 필요가 없다. 이게 또 아시면 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이 또 달죠. 공장. 공장이 잘 됩니다. 공장은 셋 중에 하나 걸리면 필요 없죠. 공장의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또는 공장 건물이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또는 공장 자체가 산업단지란 곳에 공장이 위치하면 조경이 필요 없다랍니다. 나오시고요. 다음에 물류시설. 요 물류시설 같은 경우는 요 연면적 자체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필요 없다. 그런데 물류시설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이것이 저기 상업지역이라든지 또 주거지역 안에 이것을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또 조경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고요. 또 조경 같은 경우는요, 대개 다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이 있는 위치한 요 대지 건물 밖에 요 대지한 일부 장소에 조경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해요. 하지만 건물 옥상에다가요, 옥상 건물 옥상에다가 조경을 설치한다랍니다. 그러면 설치한 요 조경 설치한 면적에 요새 이제 3분의 2까지를 조경으로 오케이 인정을 딱 해준다라고 합니다. 해요. 하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이 설치 업무 면적을 대체할 때는 요 설치 업무 면적의 100분의 50까지만 대체할 수 있다. 추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공개공지도 참잘 뜨죠. 이 공개공지라는 것은요, 대지 안에서 쉼터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다수인들이 출입할 때 일반 다수인들이 건물 밖에서 쉬게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어요. 그러니까 요 일반 다수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거 대상 지역에서만 이것이 필요하고 또 다소 크게 건물 지을 때 필요하고 일반 다수가 많이 출입하는 그 대상 건물일 때만 이것이 필요하다. 세 가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보니까 일반 다수인들은요, 이런 곳에 많이 가요. 일주니, 상주니가 있는 곳에 많이 간다랍니다. 뭐냐면 일반 주거지역, 또 준주거지역, 또 모든 상업지역과 그다음에 준공업지역입니다. 일주니, 상주니, 일반 주거지역,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라는 요 장소에 일반인들이 많이 모여 산다. 또 크게 해가지고요, 요것들의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 크게 다소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상군을 보시면 우리가 다중이용과 비슷하죠. 문종판, 운숙, 요것이 운숙, 이것이 업무시설로 갈 때는 공개공지 여기에 포함이 딱 됩니다. 근데 문종판은 운수, 의료관 돼서 종합병원 이렇게 딱 빠지면 이것은 다중이용 건물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 적이 있죠. 그래서 문종판 운숙 업무시설로 쓰고 있는 그 용도일 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겁니다. 근데 판매 중에서는요, 농수산물시설은 여기 제외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이러한 어떤 위치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설치합니다.
설치할 때 그 대상 면적은 또 얼마를 설치하느냐라고 보니까요. 딴 것이 아니고 대지, 요 대지 넓이의 10% 요 범위 안에서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해주는 면적 이상으로 설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 건물이 대부분 다 조경도 설치할 그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설치한 곳에 조경을 깔면 조경으로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도 같이 인정을 해준다 등이 있고요. 또 건물 1층에 필로티에다가 이것을 축조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설치하면 혜택을 주죠. 용적률과 건물의 높이 제한을요 1.2배까지 이것을 완화시켜 주기도 한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출입 제한을 못하지만은 연간 60일 안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해당 그 건물 목적을 위해서 판매 등 활동도 하게 준다. 이렇게 해서 이 파트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기용지입니다. 쉼터, 건물학의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오픈시킨다라는 게 포함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대지 분할 제한 나오죠. 분할 제한. 여기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그 위에 뭐 5번과 6번 사항 이렇게 나올 사항이고 4번 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대지 분할 제한입니다. 이 말은 여기입니다. 이 건물이 있어.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있는 쪽 이쪽에 이 땅이 좀 넓다 보니까 이 건물 주인자 땅 주인이 분필을 하려고 한다면 분필하면 이쪽 건물이 남아 있는 쪽 이쪽의 넓이입니다. 최소한 일정 넓이 이상이 되게 분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 규모 미달되는 토지 분할한다 금지한다 이렇게 됩니다. 요 규모가 안 되면 분할 못합니다. 근데 뭐 얼마냐 참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주택 중심의 주거 지역에서는 최소한 60이 필요하다. 상가 짓는 이제 상업 지역입니다. 이쪽은 최소한 이제 150이 필요하다. 공장 짓는 공업 지역도 최소한 그 토지는 150이 필요하다. 또 이 도시 내에서 녹지 지역은요 200이 필요하다랍니다. 이것이 도시지입니다. 주상공록이 도시인데 이것이 아닌 기타 관농자 시골 농촌지역은요 최소한 60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규모 미달되는 토지 분할 금지한다랍니다. 그럼 건물이 없는 쪽 요쪽은 또 어떻게 하냐. 요쪽도 똑같이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다른 법에서 똑같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요 면들은 최소한 대지계 대기관 최소한의 넓이다. 계속 꼭 면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것이 기본상이고요. 또 그 박스 옆에 보시면 이만 보이죠. 요 제한 말고도 아주 넓게 요 건물이 있는 요쪽 편 대지를 아주 땅이 좀 커서요. 커가지고 이만한 땅이 뭐 1000제곱미터 아주 큰 땅이 있는데 이쪽이 없습니다. 이쪽은 600, 이쪽에 뭐 400개 아주 넓게 분할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또 기타 다른 어떤 주황 간접적으로 또 이 넓게 분할되어도 간접적으로 분할 제한되기도 하는 주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쪽에 도로에 딱 붙어 있는데 이걸 출구도 안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출구를 딱 내고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도 대건이 공룡이다. 대건이 공룡이다. 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간접적 분할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대지 도로와의 접도 관계 어기는 분할도 안 된다. 길을 터주라 이거죠. 또 이쪽 편 남 전체 천에 차지하는 요 건축 면적 또 연면적 이거 말고 이 쪼개어 나갈 때 이쪽 편 남는 땅에 대한 요 건축 면적 비율 즉 건폐율도 종전의 그 법제한에 맞게끔 해라. 건폐와 용적률 법제한 맞게 해야 됩니다. 또 높이 제한도 이제 물론 지켜라. 또 대전에 띄운다. 공지정도 맞춰라. 그래서 요 다 간접적인 기타 법제한 때문에도 분할 제한 되기도 합니다. 건폐율 이말요 여기 천에서 차지하는 요 건축 면적 비율이 사실 분필하면 400에 차지하는 건폐율이 더 크시니까 건폐율이 커지죠. 그러면 여기 제한 있는 그 건폐율 기준에 초과되면 안 된다. 또 용적도 마찬가지다. 그런 간접적인 제한 때문에 또 분할 제한 되기도 한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 포함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5번 보시면 우리가 대지에서 건축할 때는 건축선을 넘지 못합니다. 넘지 못하고 선을 못 넘어요. 옆에 땅도 침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바닥 붙이느냐 못 붙이죠. 여기 건축선에서도 인접 대지가 있다 해도 자기들 선을 딱 넘지 못하지만 뿐 아니고 다시 추가로 또 얼마까지 건물을 띄워서 가운데 건물을 배치하게 하는 주황 바로 대지 안에 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한국은요 건축선에서도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도 최대 6m까지 범위 안에서 일정 거리 이상은
띄우게 합니다. 참 많은 게 띄우게 딱 하게 되는데요. 상세한 사항 우리가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이 세 가지죠.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세 가지 2주택 일단 띄우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최대 6m까지 분야에서 건축선과 인접대지에서 띄우게 하더라. 6m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우게 한다. 알아주십시오. 그럼 띄우게 되면 그 건물이 좀 커지면 건물이 더 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곳은요, 5번입니다. 바짝 저기죠, 저기입니다. 여기 5번입니다. 어떻게 바짝 붙여서 맞대어서 맞벽으로 건축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벽이라는 것은 맞벽, 이 맞대어 있다기죠. 그래서 인접 대지선에서 50cm 이내로 아주 바짝 붙어 있는 맞벽 건축하는 곳이 참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 어디냐니까요? 상업 지역들은요, 옆에 인접 땅 주인 눈치 볼 필요가 없고 다 맞대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또 요 두 번째입니다. 이 주거지역은 안 돼요. 원래 주거지역 안 되는데 주거지역도 안 되지만 옆에 땅 주인과 조직도 합의가 되어지면 맞벽으로 맞대어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건축협정 구역에서 맞벽으로 맞댈 수가 있다. 또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해주는 지역이면 맞벽이 가능하다 등이 딱 뜹니다. 맞벽이니까 불이 났으면 불이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맞벽일 때 보시면 요 사이입니다. 맞벽 사이에 이 건물의 주요 구조부입니다. 주요 구조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외벽입니다. 외벽. 이 외벽들은 전부 다 내화구조로 탄탄하게 하자. 내화구조라고 한 제안도 부른다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불연재료로 하자. 한 부분 또 체크해 주시기 위해서 맞벽 건축 가능한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봅니다. 보시니까 이제 도로죠, 도로. 이건 잠시 또 10분을 쉬었다가 도로 편을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